이거야말로 고구려의 운명을 우리 선악에 넣은 것과 다름이 없지 않사옵니까? 자세히, 좀 더 자세히 말해보게. 대체 고구려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야? 이런 별이 있나? 뭔지라고 있는 게냐? 어서 나가 저작권을 뒤져보거라. 어서! 예! 서둘러! 대체 어찌된 일이야? 어젯밤에 그놈들이 옥문을 부수고는. 그걸 지금에서야 알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외곽 시찰을 나갔다가 새벽에 오는 바람에. 심여치 맛이 없어서 아파. 아직은 우리 계획을 모를 것이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이 아니옵니까?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예, 대장군. 당나라와 손을 잡는 것은 곧 반역이지라. 그놈의 의도를 알아챈 이상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느니. 하오면 국내성을 공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옵니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가? 대장군, 조금만 기다려주시옵소서. 기다리라니! 이게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모르는 게냐? 잘 알고 있사옵니다. 허나 흑수돌이 우리를 돕겠다고 했사옵니다. 긴밀히 연계를 한다면 무력 충돌을 하지 않고도 남생 도련님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사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시옵소서, 대장군. 허락해주시옵소서, 대장군. 태하께서 황명을 내린 지가 이미 오래되어 싸웁니다. 하운데 양만천 자골은 아직도 군사를 움직일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사옵니다. 태하! 다시 한번 어명을 내려주시옵소서. 만약 이번에도 여지부동이라면 양만천 장군 역시 남생을 동조하는 반역의 무리임이 틀림이 없사옵니다. 양만춘 장군 황명을 어길 사람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터이니 좀 더 기다려 봅시다. 폐하! 이번 일로 백성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어옵니다. 하루속히 연남생을 잡아들이는 것만이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하는 일이옵니다. 알았어. 알았소이다. 마마, 소녀이옵니다. 들어오너라. 그래, 안시성에선 다른 소식이 없다더냐. 예, 마마. 대조영 부장은? 대조영 부장 소식도 들은 바가 없느냐? 아무 소식도 없사옵니다. 양만춘 장군께서 큰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내 뜻을 받아들이셨다. 만약에 네가 실패라도 하는 날엔 요동 전체가 반역도로 몰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해보겠사옵니다, 아버님.
신중해야 하느니라. 연남생은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야. 명심하겠사옵니다, 아버님. 자네에게 기니 할 말이 있네. 얼마 전에 어떤 처자가 자네를 찾아왔어. 어떤 사인지 몰라서 내가 적당한 곳에 데려다 놓았네만. 지금 가볼 텐가? 아닙니다. 전 그 처자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전해주십시오. 자네를 많이 기다리는 눈치던데. 그냥 돌려보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처자를 만날 수 없다고 하네.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게. 자, 그럼. 뭐라? 설인규가 남생의 항복문서를 받아왔단 말이오. 우리 당나라에게 군대를 파견해달라 요청을 해왔사옵니다. 연기 소문이 죽었으니 그의 아들 연남생이 대망리지와 다름없사옵니다. 고구려의 대망리지가 도와달라며 머리를 조아렸으니 그것이 항복문서와 무엇이 다르겠사옵니까? 설인규가 큰일을 해내고 말았어. 당나라 백만 대군도 못한 일을 설인귀가 해냈소이다. 그러하옵니다. 하마터면 만고의 충신을 우리 손으로 죽일 뻔했사옵니다. 아니 그렇소, 이적 대장군. 그래, 지금 설인귀는 어디에 있어? 성문 밖 객관에 머무고 있다 하옵니다.